공교롭게도 갓 오브 라그나로크 정발 직전인 11월 8일 저녁에 한국에서 개기 월식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의 종말을 뜻하는 라그나로크가 해와 달이 사라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상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걸작 프랜차이즈의 신작 등장을 기념하여 갓 오브 워를 주식 50과로 털어봅니다. 가도보 시리즈의 알파이자 오메가 크레토스 캐릭터는 탄생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개발 컨셉 아트를 보면 등에 아기를 업은 맹인수 도승, 털옷을 입은 유쾌한 사냥꾼, 로마 노예 검투사 등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지요. 하얀 피부의 근육질, 문신남, 혼돈의 블레이드를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는 현재의 크레토스 아이디어가 떠오른 곳은 놀랍게도 식당 냅킨 위였다고 합니다. 당시 크레토스 디자인 세션을 담당하던 찰리 웬 디자이너는 밥 먹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지요. 하지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던 찰리 웬은 결국 식당의 냅킨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 동안 냅킨 위에 그려진 크레토스 그림이 바로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주인공 모습이 된 거지요. 크레토스는 개발 도중 변경된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름 또한 그렇다고 하지요. 개발 중이었던 크레토스의 원래 이름은 도미너스라는 라틴어였다고 합니다. 소유자, 주인, 신 뭐 이런 뜻이라는데요. 제작진이 보기에는 안 어울리는 이름이었나 봅니다. 크레토스는 스토리 초반에 신들한테 휘둘려서 가족들을 전부 잃거든요. 결국 많은 이름들을 고려한 끝에 힘 이라는 뜻의 어원을 두고 있는 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크레토스의 몸에는 붉은색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요. 원래 이 문색은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디아블로2가 출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하필이면 디아2의 인기캐 바바리안의 문신 또한 파란색이어서 너무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이 사내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크레토스의 문신 색깔은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크레토스의 성격은 북유럽 배경 시절과 그리스 배경 시절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스 시절 크레토스는 그저 다 때려부수고 죽여버리는 사륙전차 그 자체였다면 북유럽 시절 크레토스는 유저들로 하여금 이걸 참아 그리스 신들 목 뽑아 다 죽이던 그 크레토스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엄청난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렇게 크레토스의 성격이 변한 이유는 아들로 등장한 아트레우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이렇게 성격이 변했다고 하지요. 공교롭게도 갓 오브 워 디렉터 코리 발록 또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아니야? 코리 발록은 아버지 크레토스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다네요.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제작사인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의 시작은 1999년이었습니다. 경직된 기업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니의 베테랑 직원 앨런 베커가 설립한 이 스튜디오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2014년에 LA의 플레이아 비스타라는 동네로 이전합니다. 산타모니카에 없는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이 게임 스튜디오의 첫 게임은 의외로 키네티카라는 플스2 레이싱 게임이었습니다. 갓오브랑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이 게임은 사실 갓오브의 아버지 뻘 게임입니다. 이 키네티카의 게임 엔진이 갓 오브 워 시리즈 게임 개발에 사용됐기 때문이지요. 갓 오브 워라는 게임명은 원래 다크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닥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개발진은 다크 오디세이 신들의 손에서 갓 오브 워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못하고 제비뽑기를 해버렸다네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갓 오브 워. 신들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크레토스는 주사위를 좀 던지는 모양이고요. 이코와 데빌 메이크라이의 프레젠테이션을 인상 깊게 봤던 갓 오브 워의 디렉터는 원래 1인칭 게임으로 개발되던 갓 오브 결국 3인칭 게임으로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그 갓 오브 워의 시작을 알린 게임 디렉터는 데이비드 제피라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는데요. 게임 개발로 전업한 이후에는 레이싱 배틀 게임 트위스티드 메탈 시리즈 그리고 산타모니카의 첫 게임 키네티카 개발에 참여한 이후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갓 오브 워 1편의 디렉터가 되어 시리즈의 서막을 멋지게 열어젖혔지요. 데이비드 제피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갓 오브 워는 오니무샤 시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신화를 배경으로 펼쳐진 액션 게임 귀무자를 한 후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갓 오브 워의 디렉터는 그리스 신화 버전으로 액션 게임을 만들기로 결심한 거지요. 그렇게 초창기 개발을 견인하며 갓겜 시리즈의 초석을 다졌던 데이비드 제피는 2007년 스튜디오를 떠나게 됩니다. 게임이 아무리 성공해도 창작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라며 당시 게임업계의 문제를 지적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소니를 비롯한 회사 수뇌부와 마찰이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갓 오브 디렉터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갓 오브 워 1 때 수석 애니메이터를 맡았던 코리 발록입니다. 이 새로운 디렉터는 갓 오브 워 2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요. 진일보된 전투 시스템, 다채로워진 보스전과 퍼즐들,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갓 오브 워 2는 전작보다 나은 속편이라는 호평을
존경을 받으며 플스2 황혼기 시절을 이끈 명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은 시리즈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코리 발록이지만 사실 그에게도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2편을 성공시키고 3편을 제작하던 중 다른 게임에 도전하기 위해 산타모니카를 잠시 떠났었거든요. 하지만 이후 코리 발록의 커리어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발란체 스튜디오에서 매드맥스 게임 개발에도 참여해보고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에서 툼레이더 리부트 개발에도 참여했지만 게임이 완성되는 것도 못 보고 매번 중도 퇴사했거든요. 그렇게 방황하던 그는 결국 다시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5년 사이에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의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갓업 1, 2, 3가 모두 성공하며 최대 영광을 맞은 산타모니카였으나 이후 후속작들이 모두 폭망했거든요. 결국 산타모니카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서 새로운 신규 FS 게임 개발에 나섰지만 4년 이상의 제작기간과 400억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출시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아예 스튜디오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복귀한 코리 발록은 스튜디오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바로 갓 오브 워의 부활이었지요. 코리 발록은 스튜디오의 회생을 위해 갓 오브 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그 뜻을 관철시켰다고 하는데요. 임원들을 설득하고 게임을 만드는 내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중압감을 받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해냅니다. 2018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갓 오브 워는 유저 평단 모두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흥행 또한 대성공하며 스튜디오의 존속은 물론 갓 오브 워 시리즈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지요. 크레토스의 성우는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스 시절에는 테레스 C. 카슨이라는 배우가, 북유럽 시절에는 크리스토퍼 저지라는 배우가 크레토스를 연기했습니다. 크레토스의 배우 크리스토퍼 저지는 자신이 출연해야 하는 게 게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배우들이 게임에 출연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기존 미디어 커리어가 끝장이 난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게임 출연을 좀 꺼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저지의 기획사 또한 이게 게임 출연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은 채 오디션장에 데려갔던 거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인식이 거의 다 사라졌고 크리스토퍼 저지 또한 크레토스 연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요. 크리스토퍼 저지는 2019년에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게임 제작 일정이 미뤄졌었는데요.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배우 교체 없이 그의 건강 회복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했고 지연되는 게임 제작 일정에 대해서는 게임 개발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에서 그를 보호했다고 하지요. 일정을 희생할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배우입니다. Get in the boa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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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ay, boy. Slow down, boy. 2018년에 출시한 갓 오브 워에서는 크레토스가 아트레우스를 이름보다 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진들이 갓 오브 워를 제작하는 당시에 아트레우스 이름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게티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노네임 문제는 오히려 팬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Look at me, boy. Boy. Look at me. 배우 본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더 게임 어워드 2018 시상식에서 무대에 함께 선 크레토스 아트레우스 부자는 Read boy. 명대사를 재현하며 대단한 환호를 받기도 했지요. 이 리디보이라는 대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레토스는 그리스 출신이잖아요. 덕분에 북유럽 신의 세계관의 공용 문자인 루문자를 모르는 상태라 이게 까만 눈입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는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기 때문에 매번 아버지 크레토스에게 대신 글을 읽어줬고 그래서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렉터 코리 발록은 스웨덴에서 아들이 생겼고 아들은 스웨덴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코리 발록은 스웨덴어를 못했다는 것은 룬 까막눈 크레토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작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서는 뜨문뜨문 크레토스도 룬 문자를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아들한테 좀 배웠나 보지요? 아트레우스는 개발 중 한때 아버지처럼 대머리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개발진이었던 듯. 아트레우스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감마저 사라질 뻔했다고 합니다. 아트레우스는 게임 내내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크레토스 주변을 쫓아다니며 전투까지 돕는 설정인데 인공지능 구현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이지요. 아트레우스 기획은 원래 계속해서 반려되었지만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던 코리 발록은 결국 라스트 오브 어스의 너티독 스튜디오에 찾아가 거의 비슷한 컨셉의 엘리 인공지능을 받아오는데 성공했다고 하지요. 그걸 몇 개월 동안 마개조해서 완성시킨 게 바로 지금의 아트레우스 캐릭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트레우스는 개발진에게 엄청난 골칫거리였던 모양입니다. 무려 공식 채널에서 올린 버그 모음집 영상을 봐도 아트레우스 관련 버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의 사루만 역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가 갓업2의 제우스 역할로 캐스팅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캐스팅은 불발되었고 디렉터 였던 코리 발록은 엄청나게 아쉬워했다고 하지요. 갓업 시리즈의 대표적인 OST 더 앤드 비긴즈는 스케일 큰 신들의 웅장한 싸움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라는 온더그린 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노래 가사는 그리스어인데 해석해보면 대놓고 스포를 하는 무시무시한 음악입니다. 2018년에 출시한 갓 오브 워는 아무런 숫자나 부재 없이 그냥 갓 오브 워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작이냐 리마스터냐 꽤 혼란이 있었는데요. 끝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검색하기 빡셔! 갓 오브 워는 게임을 켤 때 정도 말고는 로딩 화면이나 검은 화면을 보지 않게 해주는 대단한 심리스 기술과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몰입감만큼 퀵의 구역을 잘 붙였다 이거지요. 대표적으로 차원이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세계수의 나뭇가지를 타고 다닌다는 설정을 차용한 게 꽤 인상적이었지요. 갓 오브 워는 연이은 실패로 휘청이던 스튜디오 사정 때문에 시간과 개발비가 매우 한정적이었고 많은 보스들과 몬스터들이 잘려나갔습니다. 다양한 신화적 존재들 대신 약간씩 외모만 바뀐 트롤들이 미니보스로 주로 등장해서 트롤 오브 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개발비 한계 때문에 개발 도중 잘린 보스 중 대표적인 놈이 헬하임에 들어가면 관문 멀리로 보이는 거대한 새 흐레스벨그입니다. 이 새는 원래 전투까지 기획이 되어 있었던 보스몹이었다고 하지요. 이 새의 출연 불발을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자 그걸 제작진도 느꼈는지 후속작인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서는 흐레스벨그가 NPC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크레토스의 상징이자 저주이며 시리즈의 시그니처 무기인 혼돈의 블레이드 또한 스튜디오 사정상 갓 오브 워에는 등장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리바이어던 도끼만 해도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기 때문에 혼돈의 블레이드까지 구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 시절과 북유럽 시절 가도베 시간 차이는 설정상 수백 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레토스는 전쟁의 신이자 불사의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에 노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요. 원래 갓 오브 워에는 DLC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이걸 DLC로 만드는 건 미친 짓이라는 조언이 많았다고 하네요. DLC 기획의 당사자 코리 발록 또한 웃으며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북유럽을 배경으로 한 두 번째 갓 오브 워 시리즈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가 2022년 11월 9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게임업계에서는 이슈 대응 혹은 주말 붐업을 위해서 화요일 혹은 금요일에 맞춰서 출시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갓 오브 라그나로크는 좀 특이하게 수요일에 출시됐지요. 왜냐? 한자 문화권에서는 수요일이 물의 날인 것처럼 북유럽에서는 수요일이 오딘의 날이랍니다. 오딘은 북유럽의 큰 신이고 그래서 수요일에 출시했다는 썰이 지배적인데요. 개발진 역시 트위터로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추측의 신빙성을 올려주기도 했지요. 오프닝 기억나시죠? 개기월식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인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양대 평점 94점을 찍으면서 평단과 유저 모두를 사로잡았지요. 심지어 올해 초에 걸작 엘든링과 올해의 게임을 2파전으로 겨룰 정도의 걸작입니다. 엘든링은 모든 플랫폼 대응이라는 게 유리하고 갓 오브 워는 연말 출시라는 게 수상에 유리합니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출시 직전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몰상식한 소매업자들이 미리 받은 게임 패키지를 선행 판매해버리는 바람에 유튜브나 레딧을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에 스포일러 주의보가 한참 동안 발령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디렉터 코리 발록은 이 사태에 대해 욕설까지 섞인 트윗을 쓰면서 개빡쳐했었지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서는 크바시르의 시라는 수집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거 플스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 패러디 아니야? 이거는 호라이즌 포비든이고 이거는 MLB 더 쇼네? 북유럽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갓 오브 워는 원래 이집트 신화가 배경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발진 중 절반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기를 더 원했고 컨셉 아트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유럽 신화가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리 발록은 인터뷰를 통해 갓 오브 워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집트 신화나 마야 신화로 그 배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기 때문이지요. 갓 오브 워 2018도 대박났고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도 반응 엄청 좋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집트 신 비롯해서 온갖 신들 다 패고 다니는 크레토스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지금까지 갓 오브 워 G식 50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